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불꽃. 기역절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의 주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즐거이 예배드리도록 도우신다. 여러분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아니면 금방 지나갔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느렸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창가에 서 있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네요. 혹시 오늘일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큰 방에 함께 모인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같이 기도하고 조용히 얘기도 나누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선물을 기다리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며칠 후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베드로와 친구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멍하니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 두 명이 나타나 말했어요. 그렇게 서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거라. 천사들이 미소 지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거란다. 그래서 베드로와 믿음의 형제들은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베드로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온 집안이 강력한 바람 소리로 가득 찼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 안에 불꽃처럼 생긴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작은 불꽃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려앉았어요. 모두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날 그 도시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다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었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모여들었어요. 강력한 바람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집안에서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오. 베드로가 호소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어요. 그날 이후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터 앤 프로듀스드 바이 팔보 파울러, 포스트 프로듀스드 바이 페이스 토 앳 스튜디오 엘 피조.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